아주 원망을 부정한다. 결핍에 대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Yeah. 네,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기 전에 가벼운 토크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가벼운 토크, 스몰 토크. 네, 이제 슬슬 날씨도 추워지고 가을이 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나요? 네, 저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가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그죠? 약간 정극 같은데요? 막 독백하는 것 같은데? 약간 라디오 듣는 느낌이야. 하지만 하지만 역적이 들어가는구나.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 뭐예요? 와, 뭘까요? 단풍, 발라드. 발라드 다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아, 독서의 계절. 마음의 양식.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최애 책을 한 권씩 소개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다들 PD님께 책 한 권씩 준비해오라는 말 들으셨죠? 네! 네. 수영 씨부터 한번 책을 소개해 줄까요?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물 받은 책이거든요. 선물 받은 책이었는데 제가 1학년 때 시집 이런 거에 진짜 문학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사실 시집을 처음 받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읽었어요. 안 읽고 방치해 두다가 저희는 이제 따로 학교에 야자실이 있었는데 야자실을 이렇게 방치해 두다가 야자실에서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어느 날 그 야자실에서 그 책을 그냥 여기 있길래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봤었던 시가 이제 결핍에 대하여라는 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시를 읽고 그 문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문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 시를 읽고 처음에 이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알 수 있는 뭔가 그 언어의 밀도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후에 이 책을 시집을 되게 많이 힘들 때마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 뭐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뭐 문구 같은 거라도?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결핍에 대하여라는 그 시인데 결핍에 대하여 밤하늘은 자신의 가슴을 별들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 별들도 밤하늘에 빛난다고 해서 밤하늘을 다 빛나게 하지 않는다. 별이 다 빛나지 않음으로써 밤하늘이 아름답듯이 나도 내 사랑이 결핍됨으로써 아름답다 라는 시인데 너무 좋다. 이 책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삶에서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결핍 이런 거 하면 안 좋은 이미지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핍에 대한 시를 읽으면서 되게 우리가 어떻게 결핍에 대해서 좀 인내하고 충족과 뭔가 목표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 시집을 야자실에서 시집을 이렇게 들어서 읽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멋있다 하는 여학생들은 없었나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에 쪽지 같은 게 옆에 좀 붙어 있습니다. 그 신영의 추억이 담긴 그거군요. 그 뭐 실제로 막 누가 좋아해서 막 저한테 쪽지를 주지 않았고 예지 같았네요. 뭐야?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게 고등학교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이기도 했고 당시에도 가장 많이 봤던 시집이었어서 제가 가장 도움 받았던 편지 같은 걸 붙여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좋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저를 챙겨줬던 친한 선배였거든요, 여선배였는데 선배가 시험 기간 때 제가 많이 힘들어 있었어가지고 그때 그 음료수랑 같이 포스트잇으로 편지를 남겼었는데 본인 추억이에요? 너무 과하게 공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분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잘 하고 지내서 너무 좋다. 네.
이제 영상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영상 표정을 해요. 네, 예진님. 예진님한테 어디 보고 하죠? 누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선반이가. 어쨌든 뭐 이렇게 도움되는 글 써줘서 아 이럴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추억 돋았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책이었다. 네, 이제 준영 씨 말씀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느낀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대녕 씨, 대녕 씨도 이제 책을 한 권 갖고 와줬는데요. 그 제가 가져온 책은 일단 PD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바다의 기별이라는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산문이에요, 짧은 산문. 그래서 이 산문집 안에 수록된 글입니다. 책의 내용을 좀 얘기해볼까요? 네! 책의 내용이라든지 뭐 인상 깊었던 구절 같은 거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우선 인상 깊었던 구절 먼저 이야기해서 내용을 설명해. 오,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모든 닿을 수 없는 것들과 모든 건널 수 없는 것들과 모든 다가오지 않는 것들과 모든 참혹한 결핍들을 모조리 사랑이라고 부른다. 기어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떤 내용이냐면 작가가 파주에서 파주에 있는 공림천에 나와서 물결이 오잖아요. 네. 이 물결이 바다에서부터 온 물결일 텐데 이 물결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듯이 이분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글로서 쫓아가면서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 이게 뭐 한 문장도 정리하기 어려운 글이에요. 구성적이기도 하고 이거 고3 때도 많이 읽었는데 고등학생 때 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상대방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좋은 사랑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글이 사랑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과 궤적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많이 봤었습니다. 뭔가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맞죠. 어? 오. 어떤 거요? 좀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그 예를 들어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맞죠, 맞죠. 근데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는 걸 과연 언어로 다 형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닿을 수 없는 것들과 건너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책에 궁금한 질문을 좀 해보세요. 궁금한 것보다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사랑이 왜 삶에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뭐 누구 만나면 좋고 누구랑 썸 타면 기분 좋죠. 근데 사랑이 정말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길래 문학적 이런 느낌으로 제가 시원하게 해소해야 할 만큼의 답변을 받지 못한 느낌이어서 항상 뭔가 항상 왜 사랑을 다루는 다른 영화들과 소설은 누군가의 인생책이 되는 거고 누군가의 인생 작품이 되는 거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대령이가 여기서 하는 말이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걸 당연시 여기고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삶에서 인내하는 태도가 더 길러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결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기에 사랑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에 그게 당연하기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근원들이 근거들이 되줄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령이 해준 말이 되게 와닿네요. 이쯤에서 다 같이 한번 사랑해 하고 좋고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이제 다음에 서영 씨 책 한번 들어볼까요? 드디어 제 차례네요. 제 책은 덧니가 보고 싶어라는 책이고요. 정세랑 작가의 책입니다. 벌써 표정이 너무너무 응용하신데 이게 얘기하면서 표지가 표지가 너무 녹진 않아요.
끈적한 사진을 표지로 하시는데 뒤에 한번 보여줘요. 뒤? 뒤? 아 뒤에 인가? 정체불명이에요. 약간 뒤가 귀를 잡고 있는데 뒤인가? 어 사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왜 그 관계가 안 좋게 끝이 나는 건가요?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9번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생각한 부분이랑도 일치가 하는데 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증오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의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애증? 그렇죠. 오히려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의 표현이 증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재화가 자기의 소설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죽였던 것도 용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증오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보보경신녀 다리 연인이라는 드라마 아이유씨 나오네요. 네, 거기서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니라 버리다였다고. 아, 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대단한 걸? 네, 대단하죠? 아이유씨가 하는 말인데 이 소설을 읽는 내내 그 구절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히려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용기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리다. 증오가 사랑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증오가 사랑의 일종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사랑으로 다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증오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미움보다는 확실히 큰 부분이긴 하죠. 죽도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느낌인지 그거를 사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해줍니다. 좋네요. 올해가 또 올해네요. 불러주시나요? 이정화의 사랑하기 불러줄까요? 네, 한 소절 해주세요. 사랑하기에 떠나시다면 마마마마수 가사를 좀 모르겠어요. 왜 떠오르신 거예요? 박수. 용기의 박수. 좋습니다.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and we're together.